유튜버 아오이의 남편 서주원이 아오이와의 이혼과 불륜설에 직접 입을 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아오이는 지난 11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려요 라는 영상을 올려 신혼 초부터 비슷한 여자 문제들이 반복되었다, 그때 부부 상담을 받고 극복한 경험이 있다, 팬들이 남편과 상간녀의 데이트 사진을 보내줬다, 제가 보증금도 내주고 홍보도 해준 레스토랑에서 스킨십을 하는 두 사람을 봤을 때 너무 힘들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오이는 2022년 10월 합의 이혼했다라며 현재 서주원과의 관계를 털어놓았다. 이와 함께 서주원 측 관계자는 아오이가 자신의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에 대해 서주원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갑자기 이런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서주원과 김민영의 이혼 소식이 보도된 후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의 폭로까지 계속되자 서주원은 18일 자신의 SNS에 새해부터 많은 분께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라고 운을 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결혼 뒤 저희 부부는 상담기간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으며 건강한 결혼생활을 유지해보려 노력했다. 그러나 벌어졌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협의 이혼을 진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조율 끝에 원만한 협의 이혼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혼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 전처 김민영의 돌발 행동에 무척이나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라고 토로했죠. 서주원은 김민영의 유튜브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라며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혀 아오이와 법적 공방을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아주 진흙탕 싸움으로 흘러가는구나, 서주원씨 끝까지 불륜한 거 아니라고 말을 못하네, 또 이상한 걸 쓴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서주원씨의 새로운 입장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